연간 약 400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늘어난 배출량 따라 종량제 봉투값도 오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두세 배 오른 것 같아요. 몇백 원이지만 많이 부담이 되지. 요리 한번 하고 나면 주방을 한가득 채우는 음식물 쓰레기. 이쯤 되니 먹기 위해 요리를 하는 건지 버리기 위해 요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 주방은 음식물 쓰레기와의 소리 없는 전쟁 중인데요. 이 식재료들도 쓸모가 있다고요? 네, 위에 자투리 재료로도 요리가 가능한가요? 네, 이거면 충분하죠. 버려지는 식재료는 내게 맡겨라. 김민아 요리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언제 버려져도 이상할 것 없는 자투리 재료들. 많이들 만능 간장 많이 아시잖아요. 오늘은 만능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만능 간장 다들 아시죠? 근사한 재료 하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화제가 됐던 만간장인데요. 그에 대적할 만능 육수 만드는 법 지금 공개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여섯 가지의 사투리 재료가 어떤 맛을 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 양파 껍질. 그냥 알맹이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껍질을 이용했을 때는 단맛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일어나거든요. 아, 오히려 껍질을 넣으면요? 네. 단맛 더해줄 양파 껍질에 다시마와 쓰고 남은 물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1시간 정도 육수를 내주시고요. 중간에 다시마는 빼주셔야 돼요. 원래 다시마는 좀 오래 끓여야지 진국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게 되면은 점액질도 나오고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마를 중간에 뺄 거예요. 사골로 우려내듯 푹 끓여야 제맛이라 생각했던 다시마. 끈적한 알긴산이 육수에 우러나면 쓴맛 생기고 색도 탁해진단 사실. 재료들이 우러날 수 있게 1시간 동안 팔팔 끓여낸 육수. 식힐 때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 역할 다한 재료들은 건져내고 육수만 따로 식혀야 개운한 육수의 맛을 지킬 수 있다는데요. 육수의 맛 어때요? 이 냄새만 맡았을 땐 이 어묵 국물 냄새였는데 맛을 보니까 훨씬 더 달큰하고 구수한 것 같아요. 감칠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만능 육수는 한김 식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요리할 때마다 꺼내 쓰기만 하면 되니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겠죠. 15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냉동 보관을 하시게 되면 뭐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깊은 맛으로 요리 초보도 고수로 만들어 준다는 마법의 만능 육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데요. 라면보다 더 쉬운 국수 만들기. 탱글탱글 잘 삶아진 면발에 만능 육수를 부어주고 그 위에 고명까지 얹어주면 맛도 좋고 부담 없는 잔치국수가 완성됩니다. 어떤 요리에도 활용도 만점 만능 육수. KBS